한라산을 상징하는 동물인 노루의 숫자가 수년째 적정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한때 유해동물로 지정돼 강제 포획되고 난개발로 서식지가 감소한 것이 큰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라산 중턱에 마련된 생태 관찰원입니다. 처음 보는 노루 먹이 주기 체험에 나선 관람객들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아, 너무 순하고 예쁘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보고선 그림만 보고는 사슴인 줄 알았어요. 제주의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하며 한라산의 상징 동물이던 노루가 수년째 적정 개체수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된 노루 개체수는 4,200여 마리로 제주도가 설정한 적정 개체수인 6,100마리의 68% 수준입니다. 지난 2009년 한때 12,000마리를 넘었던 노루는 이후 농작물에 피해를 주며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돼 강제 포획이 시작된 후 급격히 줄어 지난 2017년 이후로는 한 번도 적정 개체수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년째 한라산 내 노루 개체수가 적정 숫자를 밑돌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루는 한 번에 두 마리씩 새끼를 낳는 등 번식력이 높은 데다 한라산 내 천적도 거의 없어 멸종을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중산간 개발로 노루 서식지가 급속히 파괴되고 최근 들어 들깨의 공격까지 늘어나는 것 등이 개체수 조절의 변수로 꼽힙니다. 어제는 야생화된 개라든지 또는 로드킬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중산간 지역의 이제 개발로 인해서 서식지가 축소되거나 이런 요인들이 있어서 증가폭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산간에 주로 서식하면서 한라산의 명물인 노루. 한때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될 만큼 천덕꾸러기 신세였던 노루가 이제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만큼 개체수가 쉽사리 늘지 않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